지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제천시 제이유스 통신 헌정방송. 자, 이상천 제천시 전 행정복지국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둥지를 틀 것으로 어느 정도 지금 결정을 한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전해왔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이상천 국장 끌어안기에 나섰고, 지금 구도가 자, 이유삼 지역위원장과 이상천 국장의 어떤 그 벨트 형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 이궁규 시장과 이상천 국장의 체제로 갈 것이냐. 그러나 자, 이유삼 위원장과 이궁규 시장의 같은 당이지만 내부에서 이제 그 차후 국회의원 경쟁에 있어서 이번에 시장 선거를 누구를 끌어안느냐, 시장 후보를 누굴 끌어안아서 승리를 시킬 것이냐, 이것이 이우삼 위원장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상천 국장의 그 더불어민주당 자리구치기 러브콜 반반 해서 이제 그 이우삼 지역위원장의 지원이 어느 정도까지 있을 것이냐, 이것이 또 관건이고. 자, 이궁규 제천시장이 시장 재출마를 마음을 굳히면 이상천 국장과의 경선이 불가피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이제 당내 정적의 어떤 그런 구도가 형성이 돼서, 자, 나중에는 뭐 국회의원 출마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천 국장이 이우삼 위원장과의 거리가 더 가까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궁규 시장과는 지금 내부적인 어떤 구도상 이궁규 시장과 이상천 국장의 그 시청에서의 이제 그 상하 부하 직원과 상사 시장과 이제 부하 직원의 관계에서 작년 가을께 도민체전 이후 엑스포 등등 이제 한참 바쁘고 이럴 때 비공식적으로 이궁규 시장이 이상천 국장에게 본인이 국회의원을 나갈 테니 이상천 국장은 시장으로 출마를 해서 같이 가자라는 비공식 제의와 제안으로 이상천 국장이 정계 입문을 결심한 것으로 지금 첩보가 입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심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권석창 의원의 재보궐선거를 예측하고 이궁규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려고 했는데, 지금 어제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듯이만 권석창 의원의 재보궐의 확률은 20%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재보궐은 없다라고 또 재차 얘기했는데, 자, 재보궐을 떠나서 지금 그 이궁규 시장과 이우삼 위원장의 미래적인 그 정적 관계, 같은 당내 더불어민주당. 자, 그러면은 이우삼 위원장이 이궁규 시장을 서로 그 정적 관계에서 제끼기 위해서는 새로운 그 인물 시장을 어떻게 그 껴안을 수 있느냐, 차기 시장 선거를 당선시켜서 시장 세력을 어떻게 껴안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지금 관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궁규 시장 시장 재출마에 마음을 먹고 경선에서 만약에 이제 그 이상천 국장과 경선에서 만에 하나 이제 이상천 국장이 이기게 되면 이궁규 시장은 정치적인 생명이 끝난다 볼 수 있고, 자, 이궁규 시장이 이벤트성에 이상천 국장을 희생타로 삼고 본선 진출을 하게 됐을 때, 자, 자유한국당에 어떤 또 인물이 나올 것이냐, 이렇게 이제 구도가 되는데, 자, 이상천 국장이 나왔을 때는 이제 그 시청 공직자들의 이제 어떤 그 지지 세력 기반으로 해서 단시간에 지역에 이제 그 알리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소명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자, 이궁규 시장의 움직임에 이제 자유한국당에는 새로운 신선한 인물 외지에서 이제 뭐 영입설, 그리고 이제 현재 자 윤홍창 도의원의 그 시장 출마설. 그러나 이제 윤홍창 도의원은 사실상 이제 권석창 의원과는 그렇게
권석창 의원님과는 친하지 않고 권석창 의원도 내심 공동창 의원보다는 외부 영입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뚜렷하게 지금 윤곽은 안 나오고 있지만 행정고시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앙정부의 고위직 이쪽으로 인물 모색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차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지금 복잡한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자 키를 쥐고 있는 이유삼 위원장이 누구를 지원할 것이냐 자 이것을 이제 그 차기 또 국회의원 출마를 대비해서 병력 확보와 함께 성을 굳건히 하는 이런 작전에 이상청 국장과 그 외에 일부 인물들을 어떻게 껴안을 것이냐 자 이렇게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